신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필수적인 물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신발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하여 신발 공업은 시대와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와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의 주최 밑에 전국 신발전시회 2018이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평양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제일백화점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신발전시회에는 전국의 66개의 신발 생산 단위들과 연구 단위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신발 생산에서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할 때 대한 국가의 의도를 구현하여 생산한 수많은 신발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신발 발전 추세와 또 그리고 생산 실태도 알 겸 다른 나라의 신발 발전과 우리나라 신발 발전을 대비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인민들이 신발 수요를 장악해서 더 많은 신발을 생산해서 이제 보상해주기 위한 사업을 이제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먼저 끈 것은 역시 리온 신발 공장과 원산 구두 공장, 평양 구두 공장을 비롯하여 국내에 이름 있는 신발 생산 단위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우리 광장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체육운동신을 비롯하여 60여 종의 다양한 운동신들을 많이 출품하였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신발 생산 공장들에서 내놓은 신발들은 그 종류와 가짓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출품한 신발들은 주로 경량화된 천신발 종류들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경량화의 기본 힘을 두어서 정전에 비해서 40%씩이나 경량화된 이런 신발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신발 전세를 처음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많이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시회는 또한 체육인들의 경기 활동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기자재 연구 단위와 그 생산 단위들도 수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자재연구소에서는 인공잔디염축과 공격용 농구화, 방어용 농구화, 저약용 농구화, 배구화, 탁구화, 중구화, 바드민턴화, 권투화, 리슬링화를 비롯해서 탁구화를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운동섭을 개발했던 단위들이 많습니다. 그 단위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일반 운동신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 운동신발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이런 경험들을 교환하자고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맵시고 우아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초물 신발 제품들도 출품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우리 초물 신발은 강릉의 어사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요는 일반 이런 천연 가죽보다도 우리나라의 순한 이런 강릉의 어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 천물 신발은 발땀을 잘 빨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발 생산을 위한 원료를 맡고 있는 단위들도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질 좋고 다양한 합성 가죽을 전국에 선전하려고 참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 가죽들은 이팔 비날론 윤합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산화된 폴리유마빌릴 수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에 넣고 볼 때 구두의 질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게 알립니다. 거기에도 탐탁해 보이고 모양이 곱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고아졌습니다, 신발이.
신발이 좋습니다. 우선 아주 가벼워서 좋고 모양과 색깔이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다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신발 전시회 2018은 질 좋은 신발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고 신발 공업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